오늘부터 엿새 동안 재외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4월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의 투표소 220곳에서 진행되며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재외 유권자는 지난 21대 총선보다 14% 감소한 14만 7천여 명이며 재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섭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2024 총선 장애인 권리 투표 결의 대회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안전을 위해서 열차 무정차 통과와 역산의 펜스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최종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어제 진행된 서울시 버스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는 찬성률 98.3%로 파업안이 통과됐는데요.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